자, 우리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?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울산 주전 해수욕장에서 아침 삼겹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양파랑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가브리살 마늘 혹시나 부족할까봐 대패 이렇게 양파 맛 다 때려 넣어 그냥 맛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예. 역시 아침은 삼겹살이구만. 예? 땀을 벌벌 흘리면서 먹는 삼겹살이 최고네요. 더워도 그래도 나와야지. 좀 많이 아쉽네. 양파 틀어요. 요거 12,420원. 알았어. 예. 맛은 있네. 소주 좀 먹으라고요. 아유, 이 날에 이 더운 날에 소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, 형님. 술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, 이 더운 날에. 예. 너무 덥네요. 그 추천 질착하고 행가입 시그니처 요런 홍보도 부탁드릴게요. 대패라서 잘 익어 살아있다. 예. 하나님. 아, 바닷가 보여드릴게요. 저래. 아, 대패 좋죠. 먹기 좋기. 예. 예, 풀어드리겠습니다. 천막들 뭐냐고? 저거는 그냥 뭐 저기서 잠도 자고요. 저 안에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. 아, 대리만족 하신다고? 알겠어요. 울산 주전 해수욕장. 아, 저는 야채를 안 좋아해요. 예, 야채를 진짜 안 좋아합니다. 오늘 대체 휴무. 예. 대체 휴무라도 쉬어. 아, 늑골 아직도 많이 아파요. 예. 이거 지금 갈비뼈 좀 나가가지고 아직도 많이 아파요. 근데 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목 디스코도 지금 재발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시합 준비하면서 무리가 좀 많이 왔어요 지금. 아, 씨름은 제가 현역 선수 때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. 거의 뭐 그냥 밑에 정상 선수는 아니었지. 그냥 뭐 좀 못해가지고 일찍 포기했어요. 그냥 일찍 포기하고 사회생활 하자 해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사회생활 들어갔죠. 이제 그래 남 밑에 내가 일 배우고. 반대로 앉고 싶은데 이게 역광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. 라면은 못 쐈어요. 확실히 대패가 맛있습니다.
대패는 거 이거 한 800g 되겠다. 800g 가브리살하고. 형님 대단하네요. 밖에 찜통인데 고기 구워, 고기까지 구워 먹고 지금 파라솔 펴가지고 그나마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. 이 날씨에 고기가 들어가는 대단하다. 아, 앞에 분들도 고기 드시더라고. 그리고 저분들은 숯불에 구워 드시던데. 그냥 난 낫지. 구독자분들, 우리 시청자분들,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 주전해수욕장에서 대패삼겹살, 가브리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